예수 만난 사람은 입이 열립니다. 말합니다. 하여튼 이게 특징이에요. 입이 열려버려.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공식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건 100% 확실한 공식이에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다 증인이 왜 되느냐?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니, 보내실 것 같으면 좀 똑똑한 사람 보내고 실력인 사람 보내지.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누구를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천한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사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로지 주의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자, 그러면 좋아요. 나는 주님을 만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도 앉아있지만 왜 입이 안 열리는가? 왜 증인의 삶을 살고 싶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왜 못 살아내는가? 따라할까요? 듣고 본 바가 없어서. 우리도 한때는 듣고 본 바가 아주 선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것마저도 없다고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되니까 그건 아예 전제합시다. 우리도 과거 한때는 듣고 본 바가 선명했던 사람이라고. 그것마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막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기억이 가물가물가물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피 묻은 십자로 확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드리겠다 손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가물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한 말이 나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도 물동이 던져놓고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와서 보라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서 생각난 게 아니에요. 오늘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원래 하시던 말씀에 와서 보라, 와라, 와서 보라, 그걸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보여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가 듣고 봐야 되는데 보여줄 신앙의 선배들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압니다. 부활도 압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증거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당연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시 되어져서 20년 또 교회 다니고 30년, 50년, 3대째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가만히 있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 아무리 적어놔도 이게 귀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혀 뭐 주님이 그렇게 목매어 얘기해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얘기해도 이게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듣고 본 바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본을 못 보여줬어요? 그렇게 60을 맞이하고 50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난 본 거 없으니까 나도 안 할란다, 접을란다, 그렇게 마음먹으시나요? 지금 나는 듣고 본 바가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지켜보는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본이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증인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